오늘 이슈는 크라우드펀딩 BTS 여름입니다. 이렇게 예쁜 조명이 스피커? 요 네모난 조그만 거는 위치 추적기? 감각적이고 실용성 있어 보이는 이 제품들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? 바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짠! 하고 나온 제품들인데요. 크라우드펀딩? 그게 도대체 뭐야? 약 7, 8년 전부터 유행처럼 번진 이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부족한 창작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걸 말해요. 얼굴도 모르는 대중에게 내 아이디어를 후원받으려면 그만큼 제품의 디자인, 실용성 모두 뛰어나야겠죠? 이 위치 추적기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글로벌 위치 추적기인데요. 해외여행 시 안전과 소화물 분실 방지에 활용됩니다. 요런 거 몇 년만 빨리 나왔어도 탱탱 같은 영화는 안 나왔겠네요. 이 은은한 조명을 가진 스피커는 이렇게 빈병에 딱 꽂기만 하면 뜨겁던 애는 지고 음악이 예술이죠. 심지어 이 제품은 쓰고 남은 공병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리사이클 효과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요즘은 개인의 아이디어를 상용화시키는 것에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미 있는 제품도 많아지고 있는데요. 실제로 강아지 디자인이 들어간 이 신발은요. 소액금 일부를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를 하면서 착한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. 대중의 응원으로 세상에 나오는 아이디어 상품들.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시 또한 확실한 검증 후 펀딩에 성공한 몇몇 기업에게 추가로 기술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크라우드펀딩도 엄연한 투자니까요. 펀딩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선택해야겠죠? 얼마 전 미국 콜베어쇼에 출연한 BTS 방송 모두 보셨어요? 그런데 요 느낌 어딘가 익숙하지 않아요? 드럼, 뭐 관객, 진행자, BTS의 의상까지 이날 55년 전 비틀즈가 첫 미국 TV에 출연하던 모습을 재현해서 화제가 됐었어요. 그런데 이 방송을 본 세계 최대 비틀즈 박물관이 BTS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. VIP 프라이빗 투어를 정중히 제안하면서 곧 뵙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러브콜을 뿅뿅뿅. 더군다나 이곳은 비틀스 멤버들의 고향인 리버풀시가 직영하는 유일한 박물관이기에 의미가 남다른데요. BTS는 다음 달 영국 공연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지에서 이 러브콜에 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BTS에게 따라 붙는 포스트 비틀스라는 수식어. 이쯤 되면 현지에서 공식 인정한 거 아닙니까? 인정? 인정. 여러분, 오늘은 봄일까요? 여름일까요? 기상청이 알려드립니다. 오늘부터 여름 시작입니다. 슬프지만 어제부로 봄은 끝나버렸어요. 기상학적으로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에 시작되는데요. 이 여름이 점점 빨라지고 길어지고 있답니다. 우리나라 여름 100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31일 한 달이 길어졌는데요. 1910년대에는 6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95일 동안 여름이었고 2010년대에는 5월 25일부터 9월 27일까지 126일 동안이나 여름이 지속됐습니다. 첫 폭염특보도 빨라져서 2008년에는 7월이었는데 올해는 5월 15일이었어요. 그리고 여름이 길어진 만큼 겨울은 짧아져서요. 100년 사이 18일이나 줄었습니다. 오늘 기상청이 21세기 후반이 되면 여름이 지금보다 30일 정도 더 빨리 시작되고 41일 더 길어진다고 전망했는데요. 진짜 이러다 봄, 가을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? 여러분,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또 춥고 쌀쌀할 때도 많잖아요. 제가 감기에 걸렸더니 건강이 중요하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. 꼭 일교차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늘 제발 부탁 잊지 말아주세요. 내일 만나요. 안녕.